안녕하세요. 백희씨입니다. 저 오늘은 경남 거창에 위치한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왔습니다. 저 오늘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우중 캠핑 하려고 왔는데 지금 매표소에서 제 사이트까지 지금 1.5km 더 걸어가야 되거든요. 일단 가는 길에 관리소에 쓰레기 봉투 구입하고 가보겠습니다. 와. 대박. 아, 진짜 예쁘다. 여름에 오면 여기 피서도 좋고 물놀이도 엄청 좋을 것 같네요. 일단 다시 걸어서 텐트랑 터프 이제 다 쳤는데 지금 시간이 7시 10분 넘었거든요. 지금 살짝 멘탈이 좀 나간 상태입니다. 다행히 집이 어두워지기 전에 다 쳐가지고 오늘 비가 와서 해물파전을 해 먹으려고 집에서 부침가루랑 띵어도 다 손질을 해오고 이거는 마트에서 파는 쪽파까지
드디어 첫 끼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 나 이거 먹고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. 이제 밥을 다 먹고 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신발이 아주 똥 다 샜어요. 여기 바로 옆이 계곡인데 도로에 불이 별로 없어가지고 방금 화장실 갔다 올 때 좀 무섭더라고요. 팩도 잘 안 들어가고. 그리고 일단 위치가 타프 치기에 좀 별로인 데크 같아요. 데크 자체도 작은 사이즈로 해버려가지고 일단 지금은 비는 안 오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잡으려고 하는데요. 오늘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낮에 다 이제 타프랑 다 쳐놓고 돌아다녀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타프 친다고 시간을 다 버렸거든요. 친데 엄청 고생했어요. 지금 비가 와가지고 땅이 전부 다 이게 다 흙 땅인데 팩도 계속 뽑히고 겨우 다치고. 일단은 자보겠습니다. 주변 소리 들리시나요?
다시 때려보기 시작합니다. Didn't know at all if I was okay.